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홍지수 차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싸고 좋은 집 찾아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네, 여기는 인천 숭의동 현장이고요. 네, 여기는 총 138세대로 지하 3층부터 18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호선 재물포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 잠깐 소개해드리면 대형마트, 그리고 대형병원, 그리고 재래시장까지 다 갖춰진 곳이고요. 지금 당장 입주금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충분히 풀어드릴 수 있는 현장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부 모습 빨리 보도록 할게요. 네, 전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허리선반 들어가 있는 신발장 위아래 6칸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디퓨저나 차키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은 띄움 시공 처리되어 있고 타일로 포슬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잔진 같은 거 이런 데 보관하시거나 캠핑용품 같은 거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괄 스위치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중문도 3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검은 프레임으로 사생활 보호되게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부 한번 볼게요.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개방감이 느껴지시죠? 층고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전면에 막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전면에 통창으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 보실 때 역광이어서 조금 어둡게 보이는 점 요거 양해해 주시고요. 거실폭 436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강폭 사이즈고, 천장 보시면은 예쁘게 레일 조명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동그랗게 보이시는 거, 저게 공기순환되는 공기순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이랑 우측 보시면은 화이트 시카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는 75인치 지금 현재 TV가 들어가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넣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우측에 보시면은 6인용 소파 들어가 있는데 공간 확보 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은 타일 소재 느낌이 나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게 글킴이나 물에는 아주 강한 소재로 신소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여기 중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주방 한번 볼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 11자 형태의 대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조리대 공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싱크볼 사각볼로 깊이감 있는 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구 인덕션 기본 옵션 제공되고 있고요. 후드가 보시면은 파세코 제품으로 독립 후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수납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밥통, 렌지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런데 커피 머신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아래쪽도 다 수납인데 여기까지도 다 수납입니다.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하죠?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비스코프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요거 다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맞은편에 다용도실 한번 볼게요. 네,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3연동 도어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세탁기, 워시타워 이렇게 두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워시타워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앞에 추가 공간에는 재활용품 이렇게 두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방 한번 보러 갈게요. 여기 안방입니다. 사이즈 3350 그리고 3250 나오는 사이즈고요. 앞쪽에도 공간이 조금 있고 여기도 공간이 있어요. 이런데 활용도 있게 이렇게 티탭을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채광이 워낙 잘 들어옵니다. 지금도 굉장히 밝게 잘 들어오는 게 보여지실 것 같고, 퀸 사이즈 침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화장대는 이쪽으로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장에 기본 옵션 에어컨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방에 부부욕실 볼게요. 안방 부부욕실입니다. 수건 수납장 거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변기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는 것 같아요. 중간방 보러 갈게요.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3,100, 2,500 나오는 사이즈고요. 여기도 보시면 체감 아주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침대 넣고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집의 장점,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장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방 보러 갈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3,100, 2,4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자녀방으로 이렇게 쓰셔도 좋고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기 다용도실 공간 하나 더 있는데 잔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안 쓰시는 용품 같은 거 이런 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네, 천장에 매립형 샤워기 달려 있고요. 그리고 샤워 공간이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세면대나 변기에 물 튀길 염려 없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건 수납장이랑 세면대도 조정 형태로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호텔 욕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거실로 가서 제가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내부 모습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화사합니다. 네, 이렇게 내부가 깔끔하고 이쁜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우 건설에서 보증하는 집이고요. 입주금 적으신 분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특가 세대도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싸고 좋은 집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